다슬기 관련해서 평가 결과인데, 제가 한 10마리 좀 덜 되는 다슬기를 사와서 이제 넣었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 어항에서 출산을 하고, 그다음에 이제, 자랐잖아요. 그 과정을 제 유튜브의 채널에 다 올렸잖아요. 그래서 다슬기를 키울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제 다른 업체에서 그 업체 관계자분께서 40년 동안 했지만, 다슬기는 키울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었어요. 근데, 제 어항에서 지금 이렇게 번식을 잘했죠? 제가 이제 이거를, 넣은 게 아니에요. 얘네들이 다 나온 거예요. 그래서, 숨어 있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과기를, 그러니까 산소를 꺼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. 그래서 많이 없고 얘네들이 바닥에서 음식을 먹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 음식 있잖아요. 여기서 음식을 먹고 이제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외부 여과기를, 그쵸? 상면 외부 여과기 제가 만든 거 그걸 껐더니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다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. 그쵸? 그래서 대량으로 지금 달라붙어 있는, 그쵸? 이 정도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이 정도 달라붙어 있는 걸볼수 있네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슬기 사육할 수 있어요. 다슬기를 사육할 수 있고, 사육하는데 그 크기는 조금 작을 수 있어도, 그쵸? 가정에서 키우는 거니까. 근데 분명한 거는 다슬기는 키울 수 있어요. 키울 수 있고 대량 번식도 가능하고 그러네요.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대량 번식 40년 동안 하셨다는데 못했다는데 저희 집에서는 너무 잘 됐죠? 그래서 지금 이제 밖에다 풀어둘 생각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밖에다 이제 풀어둘 생각인데 의외로 너무 잘 커서 놀랬어요. 이렇게 잘 컸네요. 그러니까 저번에 제 영상에서 이제 새끼들을 찍었잖아요. 그 새끼들이에요. 전부 이제 숨어 있던 거죠. 음식을 이제 바닥에서 먹다가 이제 밖에 나온 거예요. 그래서, 와, 장난 아니네요. 지금 보면. 그 갑자기 물을 틀어서 물이 또 이제 지저분해요. 다슬기 어항은 단점이 이거예요. 이제 위생 관리가 굉장히 문제예요. 그래서, 다슬기니까 더러워도 된다고 이제 착각을 하잖아요. 저희가. 근데, 다슬기가 일급수에서만 산대요. 무슨 소리 아시겠죠? 물고기보다 더 깨끗한 거예요.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냄새도 엄청나게 나는데 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. 제가 관리를 못했던 거죠. 와, 이런 반전이. 그래서 오늘 실수가 엄청난, 그쵸?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저희 집에 이제 살고 있었는지 그게 밝혀진 거죠. 다슬기를 계속 키워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다슬기를 밖에다가 이제 보냈는데 계속 키워도 무난할 것 같아요. 그 지금 반 3분의 1 정도 밖에다 이제 빼낸 거죠. 빼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빼내고 이제 그냥 키우는 걸로 해도 될것 같아요. 와, 그래서 오늘 놀랬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밖에다가 놔주는데 그 놔주는 거 말고도 이제 그러죠? 아, 놀라서. 그래서 요 밥을 지금 보이시는 이밥 있잖아요. 요거를 먹으라고 국자에다가 해줬잖아요. 그래서 아, 저기다 바글바글 하겠지. 몇 마리 없었거든요, 솔직히. 그래서 아, 음식을 이제 불 꺼놓으면 어두우니까 이제 먹고 이 에어 이게 흩어놓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외부 여과기가 없이 이제 저거 하면 더 좋겠지 하고 꺼놨었는데, 와, 그러네요.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쉽게 하네요.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성공한지 몰랐는데 성공했네요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밖에다 놔주는 영상도 찍을까요?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다 풀어주면 되겠죠? 다슬기는 어디에 사냐면 돌 같은 데 있죠? 돌 같은 데 이끼가 껴있는 데 살아요. 여기 있죠?
그래서 제가 다슬기를 집에서 키우는 걸 성공했잖아요, 처음으로.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풀어주면 되겠죠? 여기 물고기도 살고 그래요. 이렇게 돌을 봤을 때 돌에 이끼가 약간 껴있고 너무 깨끗하면 안 돼요. 그래서 그런 데 살죠. 이제 숨고 좀 깊을 수 있는데,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주워 갈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놔줘야겠죠? 놔주겠습니다. 가라. 이게 안 가요, 잘. 이게 낀것 봐. 갑시다. 자유의 몸입니다, 이제. 그쵸? 좁은 데 살다가 얼마나 좋겠어요. 이제 두 마리, 마지막 두 마리예요. 안 가려고. 최후의 방법, 손가락으로 할까요? 어이구, 단단하게 붙었어요. 건강하다는 증거죠. 손가락이 짧아요. 이렇게 됐어요. 갑시다. 자,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? 다슬기들이 건강하게 잘 크면 좋겠네요. 저 이끼 같은 거 먹고 살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이끼 같은 거 먹고 살면 굉장히 이제 잘 살겠네요. 이제 제가 키워서 성공한지를 모르고 이제 실패했다고 밖에 내주려고 했는데 이제 성공을 해서 밖에다 내주는 거네요. 제가 처음 의도했던 그것과 이제 동일하네요. 그래서 밖에서 잘 살면 좋겠네요.